대한민국의 안보, 우리가 책임집니다. 전국 대학생과 사관생도들이 함께하는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가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이모저모.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그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여기는 미래 육군의 변혁을 선도하는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인데요. 지난 11월 4일 이곳에서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정책비교토론 결성과 개인주제 발표 본선이 펼쳐졌습니다. 2002년 지상군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난 20년간 육군정책과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온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대학생과 사관생도 간의 교류 증진과 협력,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국내 5개 사관학교 생도 90여 명과 국내외 49개 명문대학교에서 127명이 참가, 역대 최대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 주제 발표 및 토의 방식과 더불어 팀 단위 토론 배틀 형식을 최초로 도입,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외교통일, 사회복지, 한미동맹, 기후변화 분과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 중인 개인 주제 발표 본선 현장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지도교수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진지한 태도로 토론에 임하고 있는 청년들. 본선에 오른 실력자들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데요. 오늘 저는 한미동맹 분과에 참여를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 안보, 핵 전략 그리고 확장 억제가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안보의 주역답게 생도들과 학생들은 주제별로 국방 분야의 발전과 연계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일반 대학생들과 함께 한미동맹, 외교통일 등 국방 분야 주제를 자유롭게 나눈 사관생도들.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꼈을까요? 오늘 자유토론을 임할 때 저는 많이 배우려고 처음에 임했습니다. 특히 핵 전략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도 다뤄졌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제 같은 이제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한테 할 공격이나 질문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답변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학생 안보토론 대회의 하이라이트, 지상전력 강화를 위한 첨단 과학기술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비교토론 결선 현장으로 가봤는데요. 치열했던 4강전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이 결승의 문턱에서 만났습니다. 전투체계 미래화를 위한 2차전지의 활용성 증대 및 핵심기술 육성 제안을 발표한 청춘화랑팀,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한 드론 전차 협동 전술을 발표한 해태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 배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는데요. 결승에서 붙었던 팀은 2차전지를 군에 도입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1학년 생도답지 않게 굉장히 유려한 말솜씨로 토론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줘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승전에는 전문심사위원과 청중심사위원이 참석해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토론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번 결승 토론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분께서 드론의 공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육군 항공단에 대한 공역에 대한 정보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육군 항공이었다 보니까 멈피, 그러니까 그 유인과 무인기의 협동에 대해서 그 사관생도들이 그런 걸 고민했다는 것이 우리 군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팀의 최종 발언이 끝나고 이제 결과 발표만을 앞둔 상황. 과연 우승의 트로피는 어떤 팀에게 돌아갈까요?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영예의 우승팀은 해태팀. 축하합니다. 우승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국방부 장관상을,
준우승한 청춘화랑팀과 개인주제 발표 분과별 최우수상자에게는 육군참모 청장상, 그리고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는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생 안보토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청년들. 그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안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생도들과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영예롭습니다. 또 제가 이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아무래도 제가 선택한 주제가 틀리지 않았던 거니까 그만큼 한일 관계에 좀 더 협력이 강화되면 좋겠고, 제가 참여해보고 느낀 결과 충분히 일반 대학생들도 이런 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안보라는 게 더 이상 어떤 군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포괄적 전략 안보로 확장이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에 단순히 생도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시면 더 깊이 있는 그리고 폭넓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 대회. 이번 안보토론 대회를 통해 사관생도와 일반 대학생들이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것은 물론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나아가 미래 안보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 국방을 책임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